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너무 많이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연습이 있었는데 할게 많아가지고 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는 건또 처음이네요. 제가 개인 브이앱을 그래서 네 오늘 막,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다. 약간, 지금,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거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꼭, 약속은 꼭 지키고 싶어서, 뭐 지킨 게 있다면, 사실, 수요일 안에 가려고 했는데 목요일에 와버렸네요. 목요일에 와버렸네요. 아유 참. 네.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했나요? 아 감사합니다. 기다릴 시간도 행복했다니 다행이네요. 오, 학교 안 가냐고요? 맞아요. 사실 저 내일 학교 가요. 내일 저는 하복 입고 내일은 졸업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내일 학교 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알람 듣다 눈 떴구나.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안 가냐고? 학교 갑니다. 네. 포즈 뭐할 거냐고요? 사실 잘 모르겠네요. 포즈는 제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뭐냐고요? 머리 비밀이에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우. 머리 안 졸리냐고요? 네, 지금은 막 졸리지 않네요. 생각보다 졸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일찍 잤기 때문에 졸리지 않습니다. 형들은 집 갔냐고요? 저는 이제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제가 제일 빨리 나왔거든요. 브이라이브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체력 짱짱인가 보다. 제가 좀 체력이 좋죠. 아직 20살이잖아요. 밥은 먹었냐고요? 네, 밥 먹었습니다. 밥은, 네, 저녁은 먹었습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네, 한 5시? 새벽 5시쯤에 일어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밥 먹었냐고요? 네, 밥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나? 네, 샐러드 먹었습니다. 샐러드 먹었어요. 후디 안 덥냐고요? 안 덥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어컨에 바람색이 제일 강하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온도도 제일 많이 낮춰놔가지고 정말 덥지 않습니다. 시원해요. So cool. Yeah. 고기 먹으라고요? 저 대신에 점심은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현미밥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돼지고기 대 소고기. 저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저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약간 저는 비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비계가 많은 게 많으니까 돼지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저 돼지고기 진짜 사랑합니다. 삼겹살 그냥 아 말도 안 되게 좋아합니다. 삼겹살 족발 와 마이 러버. 고기 잘 굽냐고요? 아니요, 저 고기 안 구워요. 그래서 형들이 다 구워줘요. 근데 오늘 소고기는 제가 혼자 구워 먹었어요. S트러너 틀어놓고 움직이지 않기. 끄다니 틀어놓고 아 끝나지 않을 이야기? 끝나지 않을 이야기 틀어놓고 프리스타일 댄스 추기. 저는 에스트로너 틀고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잘할 수 있어요. 요새 드라마 챙겨보는 거 있어? 저는 요새 그거 챙겨보고 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잠깐 그럼 다음 주가 마지막 편이. 충격이다. 햄버거 피자. 저는 지금 원래 햄버거도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 피자가 먹고 싶으니까 피자로 할게요. 현진이 형 긴 머리가 좋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저는 긴 머리가 좋아요. 긴 머리 정말 좋아. 현진이 형 긴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념 대 후라이드. 전 후라이드요. 전 후라이드 좋아합니다.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나오는 고라니 따라해줘. 어떻게 하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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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겼는데 그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 맞아. 고라니 잘 따라하잖아 정인이. 맞아요, 제가 고라니 좀 잘 따라하죠. 정인아 타 촬영할 때 일부러 가방 거꾸로 맨 거야? 약간 타 컨셉이 약간 미친 자들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저는 막 가방을 거꾸로 메고 그렇게 막 약간 정상적인데 이상한 포인트를 넣었어요. 네, 그 저는 그 가방을 거꾸로 맸죠. 그리고 승민이 형이었나? 승민이 형이 양말 짝짝이로 신고 그다음에 한이 형 보면은 셔츠가 거꾸로 돼 있어요. 셔츠를 거꾸로 입고 그다음에 현진이 형은 현진이 형은 벨트 차는 곳에 안 차고 다른 곳에 차고 그리고 막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각자만의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뭐야? 3시간 동안 부작용 주기, 3시간 동안 더블러 주기. 어렵다. 어려운데?
뭐하지? 저는 그러면 3시간 동안 부작용 주겠습니다. 저는 부작용 주겠습니다. 와, 근육봉빙이 잘 될 것 같아요. 정민아, 예민버스에 얘기해줘. 예민버스요? 예민버스라. 되게 창빈이 형이 칭찬을 같이 작업하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가사 되게 잘 썼다고 막 칭찬해주고, 가사 중에 막 콩나물 두 쪽 끼고 노이즈 캔슬링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듣고 창빈이 형, 우리 예민 천재 아니야?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가사랑 막 녹음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되게 창빈이 형이 칭찬을 많이 해줬고, 제가 그때 또 약간 그런 리드미컬한 랩을 써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녹음할 때도 약간 살짝 어렵긴 했는데 창빈이 형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녹음이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저희 팀이 약간 작업 제일 빨리 끝났거든요. 제일 빨리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저희 팀에 자부심이 좀 있었죠. 뷔페감은 어떤 거 먼저 먹어요? 저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밥심은 아닙니까? 밥부터 먹습니다, 저는. 어떤 팀이 제일 좋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이 형, 승민이 형 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잔소리 대망. 되게 그 상황이 너무 잘 그려지더라고요. 가사 그런 거 딱 들었을 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런 내용이랑 가사랑 그런 멜로디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놀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부산 아침, 원래 아침에 그러냐고요? 네, 자주 그럽니다. 네, 일단은 승민이 형 같은 방이니까 승민이 형 막 깨워요. 야, 일어나! 야,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현진이 형이 알겠어 하고 일어나긴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승민이 형 또 한 번 더 깨우죠. 네. 아기빵이 생각하는 형들 어울리는 헤어색은? 형들이요? 형들 어울리는 헤어색? 오, 오케이. 일단 찬이 형은 저는 그 부작용 때 백발 머리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찬이 형은 약간, 근데 찬이 형은 색깔이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찬이 형은 웬만한 색깔 다 잘 어울려서 다 좋고. 자, 리노 형은 리노 형은 그 파란색도 되게 잘 어울렸고, 그리고 갈색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빈이 형도 웬만한 머리색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빈이 형은 그 중에서 제일 이때까지 한 색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그 색깔 그 갈색깔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현진이 형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이 형은 회색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리고 파란색 머리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파란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리고
그리고 검은색 머리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검은색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파란색 머리 제일 좋아했어요. 한영.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우리 필릭스 형은 뭐, 아 릭스 형은 고르기 힘들어요. 릭스 형은 다 잘 어울려 진짜로. 안 어울리는 색깔이 없어요. 너무 다 잘 어울려. 너무 신기해.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아 어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어쨌든 승민이 형은 승민이 형도 근데 승민이 형이 막 염색한 걸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한 색깔들 보면은 안 어울리는 색깔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마시냐고요? 저 물 마시고 있어요. 밤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물 외에. 정민이도 머리 기를 생각 있어? 사실 안 길어보고 싶다면 거짓말인데 제가 길러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언제지? 제가 그 미국 투어 갔을 때부터 한번 길러보자 이 생각으로 계속 길렀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바로 잘라버렸어요. 언제 잘랐더라? 네, 언제 잘랐더라? 아 그래 신메뉴 뮤비 찍기 전에 바로 잘라버렸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돼 안돼 제가 막 저 머리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하고 그래 한번 길러봐라 이러면서 그래 길러보게 됐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길러요. 아기빵 나 신메뉴 보고 스테이 됐잖아. 이번에 신메뉴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스테이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사실 신메뉴 나오기 전에 되게 걱정되긴 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장르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해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스테이 된 분이 많구나. 케이팝의 미래다. 감사합니다. 정인이가 옷 잘 입으니까 다른 멤버 멤버들 옷 입는 거 평가해줘. 옷 입는 거요? 저도 막 잘 입진 않는데 잘 입진 않지만 그 찬이 형은 무조건 올블랙이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다른 색깔이 누가 보고 싶은데 항상 올블랙만 입어서 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찬이 형 생일 때는 아 내가 꼭 색깔 있는 거 사줘야지 이러면서 맨날 결심하다가도 네, 찬이 형이 이 색깔을, 내가 이 색깔을 사주면 찬이 형이 있긴 할까? 이 생각 때문에 항상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찬이 형 생일 선물 사줄 때는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네. 리노 형. 리노 형은 뭐, 리노 형은, 그니까, 이제, 되게, 중요할 때만?
약간 꼭 차려입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입어요. 네. 깔끔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빈이 형은 되게 힙해요. 네. 의상이 되게 힙해요. 옷을 되게 힙하게 잘 입어요. 창빈이 형이 그리고 또 핏이 저 생각에는 창빈이 형이 핏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모자나 막 뭐 옷이나 그런 거 웬만한 거 거의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진이 형. 현진이 형은 뭐 옷 잘 입죠. 현진이 형은 옷 잘 입는데 그게 자기 옷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옷을 잘 안 사서. 아 근데 진짜 옷 잘 입어요 현진이 형. 약간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이 형. 한이 형은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힙한데 약간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힙한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빌릭스 형은 빌릭스 형도 약간 올블랙으로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올블랙을 자주 입고. 아 그리고 약간 빌릭스 형이 그런 스타일 좋아요. 가디건이나 자켓 그런 거를 되게 자주 입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입으면 되게 안 어울리는 옷을 빌릭스 형이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진짜 신기한 옷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빌릭스 형. 그래서 빌릭스 형은 옷 되게 신기한 옷을 되게 신기한 옷인데 되게 화려하고 신기한 옷인데 깔끔하게 잘 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입는 것 같아요. 승민이 형은 완전 댄디하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승민이 형 옷 입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댄디하고 잘 입어요. 그리고 옷이 이쁜 게 되게 많아요 승민이 형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막 뭐지 확실한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에 꽂히면 그 스타일만 고집해서 사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정민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한때는 제가 미니멀 룩이라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스트릿 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미니멀 스트릿 룩 같은 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이나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아마 가블라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저 혹시 회사에서 연습생 할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저 죄송한데 저는 사실 데뷔를 해가지고 그리고 직원분이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아 혹시 그룹 이름이 저 스트레이키즈요? 저한테 90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가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슬펐어요. 난 데뷔했는데 되게 슬펐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슬펐어요. 오프다. 네. 오프다.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프다. 네.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고.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요. 사실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보다는 무대에서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저는 페이스메이커랑 그 다음에 타를 하고 싶어요. 타 정말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무대에서 하고 싶네요. 개쿨이요? 개쿨 다시 하려고요. 개쿨 그 사과머리 하고 그거는 이제는 그때는 물론 2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젖살 있고 약간 그 18살의 그런 풋풋한 모습 때문에 잘 어울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잘 어울리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스키즈 노래. 아,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신메뉴죠. 원래 첫 번째가 위로였는데 지금 신메뉴입니다. 네, 신메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중독성 있어요. 정말 처음에 듣고 창빈이 형이 딱 노래 보내줬을 때 아, 이 노래 그냥 계속 학교 가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난다고요? 맞아요. 저도 계속 생각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저는 창민이 형 파트 어서 오십시오 그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아, 그 부분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와, 정말 미칠 뻔했어요. 그 부분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와, 굉장했습니다. 신메뉴 처음 들었을 때 충격. 맞아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약간 좋은 의미로 충격. 약간, 와, 너무 계속 생각난다. 이거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계속 생각난다고? 이러면서. 굉장합니다. 정인이 이번에 표정이 진짜 멋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네. 아, 근데 저 말고도 형들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약간 기분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되게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메뉴 필릭스 파트 너무 멋져. 아, 인정. 솔직히 인정. 제 친구들이 막 신메뉴 파트 어디서가 좋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내 파트가 제일 네 파트가 제일 좋다 이 말에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 필릭스 형 파트가 야, 계속 생각난다고. 비벼 이 부분이 너무 계속 생각난다고. 근데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진짜 필릭스 형 파트가 이번에 전곡이 다 킬링 파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살렸어. 정인이 파트도 좋아,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의상이 정인이랑 진짜 잘 어울려서 평소엔 귀여운데 멋있는 느낌. 와 근데 이번에 의상이 진짜 한몫했죠. 진짜 너무 잘 입혀주셔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너무 잘 입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고 일단은 너무 체형에 맞게 그리고 너무 각자 잘 어울리게 그리고 각자가 잘 보이게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어떤 파트 춤이 제일 좋냐고요? 저는 탕탕탕 파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찰지다 해야 되나? 찰지다로 표현이 아 어쨌든 찰졌던 것 같아요. 제일 이 노래랑 잘 어울렸던 그런 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신민이도 좋았지만 난 헤이븐이랑 비행기에서 정인이 음색에 반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헤이븐은 솔직히 찬이 형이 디렉을 너무 제 이해를 잘 이해 잘 되게 되게 디렉을 잘 봐줘가지고 되게 잘 났던 것 같아요. 비행기도 잘 나왔고 뿌듯하네요. 정인아 최근에 기억나는 일 없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일이요? 저는 영통팬싸가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테이가 약간 그 영통팬싸라 그런지 되게 재밌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근데 정말 정말 대면해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팬싸를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영통 팬싸를 이렇게 스테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주고 재밌게 해주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영통 팬싸가 너무 재밌었고 대면 팬싸도 엄청 재밌는데 영통 팬싸도 이렇게 재밌었고 진짜 영통 팬싸 많이 하고 싶네요. 그리고 대면 팬싸도 꼭 하고 싶고 아 슬프다. 대면 팬싸가 진짜 하고 싶은데 망명탑 언제 나오냐고요? 아 사실 망명탑 이번에 다 썼습니다. 창빈이 형도 녹음을 했고 네, 다 완전 다 끝났어요. 끝! 네 완전 다 끝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떠냐고요? 약간 뭔가 흥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가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드콘 의상 너무 예뻤어요. 그죠? 맞아요.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번에 의상 이번에도 의상이 정말 좋구나 이 생각 딱 들었어요. 와, 말도 안 되죠. 와, 하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요. 스키즈 입덕하고 꼭 들어야 할 노래 추천해줘. 제 생각은 미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도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무래도 저희의 첫 그 노래니까 꼭 초반에,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듣고 디스윙 나이 듣고 마이 페이스 듣고 IMU 듣고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제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 들어야죠. 아니 뭔 소리야. 다 들어야죠. 노래 다 들어야지.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 인정. 나 미로만 들으면 주체를 못하고 춤을 추게 돼.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학교 가면서 지하철 타면서 미로 들으면은 너무 신나. 저도 모르게 약간 주머니에 막 손 놓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다 치면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안에서 춤추고 손잡이 잡고 있다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최 엔터테인먼트 후기요. 최 엔터테인먼트 후기요. 사실은 되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사실은 그 노래할 때는 사실 긴장이 안 되는. 그 초반에 노래할 때 첫 소절 딱 시작할 때는 사실 긴장이 안 됐어요. 네, 커튼이 딱 열리는데 그 심사위원 분들 딱 앞에 계시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 떨었던 것 같아요. 초반 노래 첫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전혀 막 긴장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열리자마자 너무 떨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긴장을 엄청 해버려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정말 뽑힐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딱 면접 뽑혔을 때 저 면접 그런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렸을 때 장윤정 선배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맨날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노래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제 정말 좋아하던 가수 선배님이 앞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 나오고 나서 전 TV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라는 게 딱 기억이 났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머릿속이 하얗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TV로 다시 한번 느꼈죠. TV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결론은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무대에서 혼자 노래하는 게 중2 때 말고 처음이었고 중2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 아니지. 중2 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옛날 생각도 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랬지. 1분 남았다고요? 그렇구나.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한번 하자고요? 좋아요.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뭐하지?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되게 많이 봐주셨네. 하트 수도 4,300.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한번 방송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제가 학교를 가야 돼서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해주고 더 재밌게 할게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슉.